Zabizoo's English. Ah! 이번 단어는 비교 표현을 배우는 단어인데요. 무엇보다 뭐뭐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만들기 쉬워요. 우리가 뭐뭐한이라는 단어 뒤에 er을 붙여주면 됩니다. 와, 정말 쉽네요. 그런데 이 R을 사람 이름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먹다, 달리다 이런 동사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붙이는 거죠? 이때는 꾸며주는 표현에 붙이면 됩니다. 빠른, 키가 큰, 힘이 센, 무거운, 나이가 든, 큰 이런 표현에 붙여주면 됩니다. 아하, 그럼 빠른은 fast에 er을 붙여서 faster, 키가 큰 tall에 er을 붙여서 taller, 힘이 센 strong에 er을 붙여서 stronger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다른 단어들도 기본적으로 뒷부분에 er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예외가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heavy, 무거운처럼 y로 끝나는 단어들은 y를 i로 붙인 다음에 er, heavier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big처럼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단어들은 맨 끝에 철자를 한 번 더 써서 bigger, 더 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 이 보다라는 뜻의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네, 이때는 누가 누구보다 뭐하다라는 표현의 보다 than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A가 B보다 뭐뭐하다라고 한다면 A is blah blah than B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럼 A가 B보다 키가 크다는 A is taller than B. 그리고 A가 B보다 빠르다는 A is faster than B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케빈이랑 브라이언 중에 누가 더 빨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가 라는 단어의 후랑 빠른의 단어인 fast가 필요하겠네요. Who is fast, Kevin or Brian?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뭐보다 더 빠른이라는 표현이니까 Who is faster?를 사용해서 Who is faster? Kevin or Brian?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동물이나 사물을 비교한다면 Who 대신에 Which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뭐가 더 빨라? 어떤 동물이 더 빨라? 라고 물어볼 때는 Which one is faster?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간단히 퀴즈로 한번 복습해볼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